긴장된 마음으로 찾은 치과. 저희 조현상이고요. 처음 왔어요. 조현상,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조현상, 괜찮아. 그냥 보러 온 거니까. 현상이 긴장 안 해도 돼. 어쩐지 풀이 죽은 모습. 잔뜩 긴장한 듯한데요. 네. 그런데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디 갔지? 긴장한 탓일까? 화장실부터 가겠다는 현상이. 아, 그럼 화장실 갔다 들어갈게요. 현상아, 시야 왔다? 옳지. 시야. 일로. 갑시다. 자, 빨리 현상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행히 진료실까지 들어가는 데는 성공하는데요. 사진 좀 힘들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도와주세요. 안녕, 있잖아. 네, 그렇지. 자, 네가 들고 보자. 네, 가 봐봐. 아이고, 그렇지. 잘하는데 한 번 더 볼게. 지켜보는 아빠도 잔뜩 경직된 모습. 괜찮아, 괜찮아. 핸드폰 누워서 보자. 현상이 누우면. 현상이 누우면. 누우면 아빠 핸드폰 보여줄게. 누워보세요. 누우면 재밌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만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상아, 이렇게 누워요. 천천히 누워보세요. 어차피 이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제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힘으로 빠르게 눕혀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손이랑 잡아가지고 안전벨트 할게요. 알겠죠? 자, 현석아 위로 여기 눕혀주세요. 눕혀주세요. 네네. 현석아 누워보자. 오야 오야. 아이고. 치아 상태 확인을 위해 결국 눕혀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 현상이가 싫어도 해야 하는 진료이기에 가슴 아프지만 아빠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치아를 한 두 개 정도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는 게 있어서. 그리고 충치나 그런 건 다행히 많이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치가 나왔어요. 이거 저희가 또 오시기 힘드시니까 콧매우기랑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치료가 시작되니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그친 현상이. 그렇지. 현상이 잘한다. 와. 그렇지. 안 무섭나 봐, 우리 현상이. 합니다, 우리 현상이. 두 개나 뺐어요. 현상이 최고. 현상 아빠 안아봐. 한번 좀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발 저기 있다. 여기 안에 들었네요. 가지고 가세요. 네 개 다 챙겨드렸습니다. 현상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뽑은 유치는 총 네 개. 네 개. 현상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다 뽑았어? 어? 현상이 씩씩하고 멋있고. 이따 또 나올까? 무서움을 참고 견뎌준 현상이가 그저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현상이가 잘해줬는데. 이런 것만 제가 잘 견뎌내면 될 것 같아요. 그지, 현상아? 현상이 씩씩하게 잘하지? 잘하지요? 너 괜히 걱정하는 거지? 고마워.